4분기 학계 출생률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출생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만큼 심각한 국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월드시사 W인 만큼 세계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 수장님, 지금 인구 현황은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 인구 몇 명인지 아시죠? 8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80억이 네. 조금 넘습니다. 그 20세기가 시작하던 1900년의 인구가 15억이었어요. 15억. 그리고 와. 2000년이 60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100년을 조금 쪼개서 보면은 1960년에 30억이 되고요. 그다음 80년에 45억, 그리고 2000년에 60억. 지금은 80억이 조금 넘죠. 그러니까 거의 20년마다 15억씩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뭐 왜 그러면 처음에 30억이 되는 데는 60년이나 걸렸냐?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건이나 뭐 의료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그때는 좀 느렸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인구 증가가 빨라지고 있죠. 대한민국이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근데 어떻든가 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을 보자면 지금 2.3이에요. 2.3이 평균? 네, 전 세계 평균이. 네. 그래서 어떻든 2.1 이상이 되면 느는 거니까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세계 평균이 5였어요. 한 사람당 5명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한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아이의 수 이걸 보면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지금 2.3이 평균이지만 아프리카가 4.4, 그다음 아시아가 2.2, 유럽이 1.6. 그리고 남미가 2.0, 북미가 1.8,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2.3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니제르, 2023년 기준으로 무려 6.7. 6.7. 와. 그리고 한국은 뭐 잘 아시죠? 0.7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는 길에 잡지를 봤어요. 이코노미스트를 봤는데 이번 특집이 저출산에 대한 거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특집에 나왔는데 제목이 사우스 코리아니피케이션.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 자체를 대한민국화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으로 보자면 뭐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네. 그다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위 연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한 나라에 있는 인구를 나이별로 쭉 세운 다음에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보면 그게 중위 연령인데 네. 이제 그 나이를 보면 그 나라가 인구 구성이 젊은지 뭐 늙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 몇 살인지 아세요? 40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46세. 올해 기준으로 46세. 40대 후반으로 넘어갔군요. 많이 올라갔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44세 정도로 알고 그쵸? 있었는데 그새 네, 또 1년에 한 살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노령화되고 있는 거고. 좀 슬픈데요. 네. 네. 일본이 50세, 그다음 중국이 40세. 스웨덴, 미국 39세, 이스라엘이 30세, 그리고 아까 출산율이 높았던 니제르는 14세입니다. 14세 그 가능한 건가요? 와. 그런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들과 지금 늘지 않고 있는 국가를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들은 어떤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가 15개 국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러시아 뭐 등등인데 미중 러를 제외하면 전부 다 동남아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이죠. 근데 대부분 산업화의 후발주자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나라는 출산율이 높아서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구가 젊은 인구가 많으면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 나라 안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뭐 식량 이런 인프라가 충분한가 이걸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네, 예측. 전망이. 네. 네. 또 네. 기후변화의 관점에서도 사실 지금 우리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고 또 탄소도 그만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나라에서도 큰 문제이지만 지구 전체로 보기에도 문제인 셈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1위를 달렸었는데 인구 측면에서 14억 인구 대국입니다. 여전히. 하지만 지난 2022년에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정 기자님 계속 주는 일만 네, 남은 건가요?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 네.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중국 인구가 14억 한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1년 새 한 20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거래요. 그래서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자녀 정책을 하다가 그를 폐기를 해서 두 자녀까지 허용하겠다라고 했다가 네. 바로 또 몇 년 못 가서 2021년에 이제 두 자녀 정책도 폐지를 했잖아요. 근데 한 자녀 폐지할 때 2016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이미 너무 늦었다. 근데 그게 항상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거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야 될 젊은 세대들이나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항상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인구 정책과 관련된 게 10년, 20년 뒤늦게 나오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랬고 시진핑 정부가 이제 그 해법으로 사실 이게 중국 시진핑 체제의 억압적인 면이랑 이제 맞물리는 건데 계속해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강조를 하고 이러면서 역시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도 여성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더 인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정말 사실 참 안타깝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네,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 사실 인구 얘기하면 항상 프랑스 얘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현재는 좀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 이게 이제 옛날부터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프랑스가 지금 인구 대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많지만 근데 과거에는 프랑스가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나라거든요. 17세기, 18세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인구가 러시아 인구보다 많았어요. 이미 그 당시에 2천만 뭐 넘고 그랬었으니까. 그랬는데 절대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물론 그렇지만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점점 이렇게 비중이 프랑스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도 역시 계속 줄었었고 네네.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그 프랑스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제가 90년대 프랑스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전혀 그 반대였었어요. 다시 많이 낳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90년대에 갔는데 셋 아이가 있다 그러면 와 좋겠다 이런 것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가치관이 변하기까지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이 셋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사는 데는 지장 없다랄 정도로 국가 지원이 있어요. 아, 전부 복지가 그렇죠.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비 다 지원되죠. 네. 그런 지원, 적극적인 지원 정책 덕분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8이 조금 넘어요. 네네. 그 신생아 그 비율이.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가 72만 6천 명 정도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신생아 탄생이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안 주는 것은 어쨌든 수명이 늘기 때문에 인구는 안 줄지만 신생아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 하수장님, 북유럽은 또 이제 전체 유럽 얘기할 때 우리 북유럽은 좀 따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약간의 문화도 다르고 복지도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이기도 하고. 그럼 북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출생률이 어떤 상황인가요? 북유럽은 지난 50년 동안 1.5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관리를 나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핀란드가 처음으로 1.4로 떨어지긴 했지만 어떻든 1.5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인구학자들이 말을 할 때 1.6 이하로 떨어져서 1.3에서 1.6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저출산의 늪에 빠진다고 해요. 근데 어떻든 그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국가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세 국가는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지금 평균에 못 미치는 거긴 하네요. OECD 평균에는. 기본적으로 대체 이 출생률은 이쪽에서도 뭐 복지도 충분하고 왜 자꾸 떨어지는 상황이 될까 궁금합니다. 그쪽은 어떤 이유로 논리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이 출산율, 저출산은 사실 산업화가 진행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집값이 네. 낮아서 집값이 높아서일 수도 있고 뭐 사회 분위기가 뭐 경쟁적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일하기가 어려운 문화라든지 되게 다양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북유럽은 굉장히 일찍부터 저출산 정책을 폈어요. 무려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군요. 네. 이 인구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책이 그 인구 문제의 위기라는 책. 이에요. 알바 미르달과 군나르 미르달이 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요. 또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0년 전 1934년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스웨덴 굉장히 일찍부터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1960년대에 출산율, 세계 평균 출산율이 5라고 했잖아요. 1960년대 스웨덴 출산율이 2가 안 돼요.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스웨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세계 대전이 있고 나서 스웨덴은 중립을 지키면서 그 포탄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다 지금 포화를 맞아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웨덴에서 공장이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엄청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자리에 투입이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출산율이 떨어진 낮아졌구나. 거예요. 근데 정부 네. 입장에서는 2.1이 안 되면 인구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이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죠. 그 책을 쓴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알바 미르달과 군나르 미르달. 그래서 군나르 미르달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뭐 인구가 줄어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프로젝션을 했지만 알바 미르달은 여성의 입장에서 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조명을 했고 그래서 이런 정책, 뭐 육아를 위한 정책, 타가소, 공공타가소를 내놔라 아니면 직장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부터 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이 아까 이민 정책이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을 펴서 지금까지 이제 거기에서 늪에서 완전히 머물러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사실 인구가 계속 늘었어요. 600만에서 지금은 1000만이 조금 넘으니까요. 네. 이 이민자 수용 정책이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을 텐데 인구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기는 됐죠. 분명히 됐죠.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그냥 정부에서 나가서 이민을 모집해 올 정도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쳤어요.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데 네.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주로 뭐 남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옆에 있는 핀란드에서도 많이 왔고 튀르키예에서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스웨덴은 원칙적으로 난민 이민만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민이 아니라 난민 이민만 받는 정책을 갖고 있어서 지금 사실 스웨덴의 인구 구성을 보면 전체 중에 25%가 이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4명 중에 1명이 이민자라는 거죠. 그 우리가 행복지수 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스웨덴은 2010년도부터는 이민자랑 원거주민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따로 조사했거든요. 이민자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민자하고 원주민이. 그래서 그 정도로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던 나라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5년은 굉장히 역사적인 해인데 그 해에만 이민자를 16만 명을 받았어요. 그럼 스웨덴 인구가 1000만인데 네. 인구의 1%를 1년 동안 이민자를 받았는데 그때가 시리아 내전이 있었던 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자가 시리아에서 왔는데 나라가 감당할 만큼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또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되고 그러니까 게토가 형성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뭐 지금은 사실 총기 사고도 많고 네, 마약 유통도 네. 많고 그래서 사회 문제고 가장 지금 북유럽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이민자의 사회 통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우 정당이 힘을 못 쓰는 나라였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15년, 20년 사이에 극우 정당이 급 부상한 게 아마 이것의 방증인 것 같습니다. 이민자 문제 때문에 다른 잡음이 생기다 보니까 좀 특이할 만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거나 우리나라 어떤 상상력으로는 부족한 어떤 정책들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좀 소개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북유럽 육아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그 100년 동안 스웨덴에서 폈던 정책과 그리고 출산율의 반등 이거를 회귀 분석을 한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때는 뭐 반짝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효과가 없기도 하는데 100% 효과가 있었던 정책은
엄마 아빠의 부모 육아 휴직 이것에 아,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었거든요. 아. 그거는 거의 100% 완벽하게 출산율을 반등하게끔 했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스웨덴은 480일을 쓸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합쳐서. 합쳐서. 근데 우리나라는 엄마 1년, 아빠 1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제도상으로는 더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숫자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떻든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건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대기업 또는 공무원. 이쪽 집단을 조사를 하면 세종시가 가장 출산율이 그렇죠.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효과는 있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도 높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휴가 쓴다고 할 때 말단 사원이 눈치 안 보고 쓰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죠. 그런데 네.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휴가는 권리이고 그다음에 휴가 안 가면 너 왜 휴가 안 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 당연한 권리고 그러니까는 그 출산 휴가 같은 것도 당연한 권리고 안 가는 게 이상한 건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1년 그렇게 1년 그 엄마 아빠가 다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정도의 그 권리를 이렇게 심리적인 권리를 줄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은 또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편차가 있네요. 정책이 있더라도. 올해 합계 출산율이 뭐 0.7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흑사병도 없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는 나라에서 이 정도면 이제 스스로 나라가 문을 닫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은 수준인데 한동안 한국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는 아시아의 호랑이 막 했다가 그다음에 뭐 K-POP 막 뜨고 그러면서 한국 굉장히 빨리 발전한 나라의 표상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 개발경제학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었는데 그 이분이 한국에서 1960년대, 70년대 구호 활동을 했던 거예요. 한국에 대해 애정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여러 나라들을 비교한 책을 보면은 항상 모든 게 한국 애찬이에요. 이 내용들이 네네. 이제 한국은 초고속 발전에 엄청난 성과에 눈부신 성장에 그다음에 연구 개발도 잘하지 기업들도 미래를 내보고 투자하지.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제 여기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분은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안 보이나라는 네네. 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분의 그 얘기가 나와요. 한국을 정말 잘 알았던 거죠. 그렇게 내가 많이 참 사랑하고 아끼는 한국이지만 이 한국의 지나친 경쟁. 낮은 출산율, 그다음에 높은 자살률, 이제 사상 초유의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자살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피로도, 그다음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봤던 반세기 만에 미소가 사라진 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개발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한국이 세계에서 그렇게 따라가야 할 개발의 모델인지 말년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면서 저도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네. 이 고속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저출생의 원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흑사병이 없지만 수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이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네. 기혼 여성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혼 여성 뭐 육아 혹은 경력 단절 뭐 이런 건가요? 1위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환경이라서 아, 네. 이게 25%나 되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인 이유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돈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미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관념 이런 것이 또 그 육아 아니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통상 인구 통계학적 관점이 4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1단계는 산업화 이전에 인구 증가가 거의 없는 시기고요. 4단계는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단계.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넘어갔어요. 5단계? 우리가 막 단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일단은 결혼을 하게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봤자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한국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높아요.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케이, 결혼했다. 이혼도 하진 않아요. 나름 행복해요. 그럼 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아기를 만들 만한 분위기에 형성된 것인가? 학교 문제라든가, 그렇죠. 교육 문제라든가. 한 가지 문제가만 해결되면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생아 출생하고 이 결혼하고 결부시키는 것부터 우리가 그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결혼이 아니면 출생아가 안 나오나?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바꾸지 않는 한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비슷한 의견인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아이가 있는 가족을 집계할 때 37가지의 유형으로 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캠페인도 있었어요. 덴마크에는 37가지의 가족이 있습니다. 뭐 한부모도 있고 결혼을 한 가족도 있고 결혼 안 한 데도 있고 동거 가족도 있고 아니면 이혼해서 아빠가 아이를 기르고 엄마는 뭐 방문 만난다던가 이렇게 모든 유형을 다 집계해서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캠페인으로 보여줬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이가 있는 모든 형태의 가족을 찾아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던 아이든지 다 찾아서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지 우리가 정상 가족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이 사람 인식을 좌지우지하는데 예를 들어 뭐 미혼모 전 이런 단어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다른 적절한 단어가 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 제도가 안 낳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나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정부 부처에 이제 출생 아동 관련된 곳에 이제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그때 그 자문위원들의 이제 명단을 쭉 보면서 대체로 이제 70대, 60대, 젊은 사람들이 한 50대, 40대도 거의 없는 최소한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네, 이 정도의 사람들은 30, 40까지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면서 아, 이게 참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정부 부처에다가 아, 약간의 항의도 했죠. 제가 볼 때 북유럽에서 이 아이를 낳게끔 하기 위한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그 알바 미르다리 냈던 정책을 보면 우리하고 시작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여기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는 식으로 정책을 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지? 돈을 줄까? 집을 줄까? 그러니까 시작이 디센티브를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디센티브를 제거하는 정책을 그렇죠. 북유럽은 펴왔고 우리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 정책을 만드신 분들의 연령대와 성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사실은 입시 문화부터 양육 문제 그리고 우리 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저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0.78이라는 숫자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그런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